공부와 관련돼서 좋은 분석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평소와 같이 한 40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한반도전략연구센터장, 한반도전략센터장 정성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와 대남전략 대전환입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최고 핵심 엘리트들 2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거나 중요한 인사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새로운 노선, 대남 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이 북한이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라는 굉장히 어떤 우리로 봤을 때 충격적인 그런 발언을 했고요. 또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나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특히 대남 그리고 안보 전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을 논하는 것이 북한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한은 대화의 상대, 그 화해 협력의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어떤 김정은의 발언을 단순히 허장성세로만 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북한의 국가 방위력의 급진적 발전 가속화라는 구체적 목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지난 12월 전원회의에서는 2024년도 핵무기 생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북한은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정찰위성 발사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북한이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북한식 표현을 빌리면은 북한은 말리를 굽어보는 눈과 말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제 인공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찰력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대남 열세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 열세도 이제 조금씩 극복을 해나갈 전망이고, 북한이 북한의 ICBM 능력이 계속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한반도 유사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개입 가능성, 참전 가능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이라는 것은 남한을 공격해서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1950년 북한의 남침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 과학기술 분야의 최대 성과로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꼽고 헌법의 국가핵무력 강화 정책을 반영한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고요. 북한은 또한 이제 국방력 강화의 성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 성공, 그리고 화성포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기술 이제 성능 이제 검증, 그리고 또 전술핵 공격 잠수함까지 진수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정찰위성을 갖지 못해서 대남 정찰력, 대남 정보 수집에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서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정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그들에게 매우 고무적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은 작년 12월에 국가 방위력의 급진적 발전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매우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어떤 비난,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을 여기서 거칠게 뭐 남조선 놈들과 일본 놈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자협력 확대를 꾀하며 반공화국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책동이 더 확대되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김정은의 주장 그리고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도 이 브리프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북한 주장을 이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2022년 4월부터 비핵국가인 남한을 대상으로 전술 핵무기 전방 배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과 남한의 주요 군사 지휘 시설, 공항, 항만 등을 대상으로 모의 핵공격 연습을 진행하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을 지시하면서 또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시험 발사하고 이러면서 군사적 긴장을 북한이 고조시켰는데 북한은 마치 그 미국과 이제 남한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방어적으로 이런 핵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편승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좀 항상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은 또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 선언, 신설, 한미일 3자 훈련의 연례화, 미국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2024년 8월의 한미연합계획 등을 비난을 했고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했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뭐 북한의 정권 종말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죠. 북한 이건 어디까지 북한 핵도발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북한은 마치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모의하고 꾸미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 그 뭘 연상시키냐면 1950년에 그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도 그걸 자기네들이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격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미국과 남조선이 북한에 대한 핵전쟁 흉계를 꾸미고 있다. 이제 바로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한국이나 미국에 전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서해에서 이제 뭐 3일 연속 포사격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자신들이 포를 쏜 게 아니라 포격을 터뜨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남한의 이제 국방부가 놀아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만 전술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으로 하여금 정세 오판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오판에 대해서 남한이 대응한 걸 가지고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그 강력하게 어떤 도발하는 명분으로 축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어떤 발언들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냉정하게 이제 과거의 사례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이어서 미국의 초대형 전략 핵잠수함이 40년 만에 한국에 기항한 것이라든가 뭐 초대형 핵추진 항모 강습단의 수시 방문 등을 또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목적하고 군준비에 더욱 발악적으로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좀 뭐 일부 이제 세력이 이제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하는데, 뭐 냉정하게 들여다봤을 때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 지금 전쟁 피로감, 그러니까 전쟁 피로감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여론이 높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이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끊겠다. 이런 미국이 그렇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행정부가 남한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어떤 주장, 그 주장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적 모순들에 대해서 좀 항상 좀 이제 비판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들여다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북한이 뭐 미국과의 대화를 갈망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은 북한도 선의를 가지고 나오고 있던 것처럼 자꾸 어떻게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그런 어떤 감상적 그런 접근을 넘어서서 현실주의적으로 냉정하게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이 무엇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지 그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도 대북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유엔군 사령부 확대에 대해서도 이것이 제2의 조선 전쟁 도발을 위한 준비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은 뭐냐면 그들의 남한 영토 평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기구와 훈련들을 한미의 북침 수단으로 왜곡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하면서 이제 남한에 대해서 더욱더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북한이 또 노골적으로 김정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의 어떤 문헌들, 발언들을 볼 때 항상 그 의도, 숨은 의도까지 냉정하게,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북한군에 요구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뭘 연상시키냐면은 1948년 그러니까 남북한에서 이제 그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북한이 통일 전선에 의한 통일을 이제 적화 통일을 추구하다가 두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이제 군사력에 의한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당시 북한에선 48년과 50년 사이에 군사주의와 급진주의가 결합해서 급진 군사주의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2024년도 핵무기 생산 계획 수행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그러니까 주요 연구 기관들의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1월에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북한 현재 80에서 90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 2030년에는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드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은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북한이 현재 최소 180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추정을 했고, 그리고 2030년에는 최대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작년 11월 말에 있었던 한미일 핵전략 포럼에서 이제 북한 핵무기 보유 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2021년 8차 당대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중점 목표 중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빠른 기간 내에 집행할 것을 중심 과업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미진한 과업 중에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겠죠. 그래서 북한이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 한 20척 정도를 전술핵 공격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그리고 핵 잠수함 개발도 본격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만약 올해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면은
그때 김정은이 푸틴에게 핵잠 개발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북한의 대남 동족 인식 거부와 초강경 노선의 채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 전환을 할 때 대하여 입장을 천명하면서 대남 초강경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뭐 초강경이라는 표현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이제 북한도 이제 김정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겠다. 그리고 적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를 초월하는 초강경 대응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력 행사로 제압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드팀없는 대적 투쟁 원칙이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을 이제 노골적으로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북한이 이처럼 대남 초강경 정책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이 급속도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초 북한의 서해포 사격을 우리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0년에도 북한이 이제 서해 안에서 이제 서해포 사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 사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은 북한이 2010년 초에 서해안에서 계속 포 사격을 했을 때 북한의 군사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제 징후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그 당시 시사저널의 기관 글에서도 적었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제 김정일이 2008년 8월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이제 3년 이상을 못 살 거다라는 그런 이제 뭐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하느라고 북한의 이런 어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NLL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남한이나 이제 미국에 대한 해군력 열세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남한도 들여다볼 수 있는 정찰위성까지 갖게 되었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NLL 어떤을 부정하고 현상 타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해 지역에서 했던 새로운 교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은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대남 부분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때 대한 노선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선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거는 대략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노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노선으로 채택되면은 최소한 뭐 5, 6년 이상 지속될 그 이상도 지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되어 있는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떠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남한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정부가 계속 10여 차례 바뀌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기조는 계속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그러니까 뭐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이제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서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한국에서 나중에 뭐 대선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대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래서 뭐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나오면 북한도 유화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제 나이브한 생각은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남한을 식민지 졸개로 비하 조롱하면서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했고요. 남조선이라는 것은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하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교차되었다라고 고착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이 같은 남북관계 규정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7.4 남북 공동성명의 조국 통일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또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 그리고 이제 아버지 김정일의 노선과는 다른 어떤 그런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아버지의 노선과 아주 다른 것이냐면 그건 아니고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이 취했던 노선과 비슷한 그런 노선을 현재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같은 지시에 의해서 올해 1월 1일 최선희 외무상은 리선권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남 대적 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이제 북한의 대남 기구 조직도를 그려놨는데 이 북한의 대남 기구 중에 뭐 상당수가 사실상 뭐 제대로 뭐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민경협이고 아태평화위원회도 그렇고 조평통과 민화협은 뭐 기능이 축소된 채 유지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제 김정은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조평통은 외무성에 흡수통합되고 민화협은 아예 해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선이라는 것은 뭐 남한과의 대남 통일 전선을 위한 기구로 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범민련이라든가 뭐 6.15 관련 뭐 남북 공동위원회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북한에 대해서 친북적인 성향의 어떤 기구들을 뒤에서 조종하기 위해서 조국 전선은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언론을 보면은 북한 기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제 북한의 통일 전선부도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뭐 전문가들도 있고 기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일 전선부는 남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중동포, 제1동포, 그러니까 일본의 총련이 있죠. 조총련이라고 불린 총련이 있고 이제 중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 조선족 동포 있잖아요. 거기도 제중 총련 조직이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도 친북 성향의 조직이 있고 이런 조직들을 관리하는 게 통일 전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한 문제를 연구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통일 전선부가 이제 교류와 회담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면서 이제 위축된 다소 이제 좀 축소된 상태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새 정부 현 정부 들어와서 통일부가 좀 기후가 축소가 됐죠.
뭐 그 이상으로 북한에서는 통전부가 축소는 되겠지만은 뭐 북한이 또 대남 공작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대남 공작을 외무성에 맡긴다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통일전선부는 그것은 이제 좀 축소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전선부가 남한의 통일부를 상대 뭐 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고 북한에서는 남한의 통일부를 주로 상대해 온 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입니다. 조평통. 그래서 이제 그 조평통의 회담을 주로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조평통은 해체되어서 외무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남한 민간단체와의 사회문화 교류를 담당해온 민족화해협의회가 있는데 이 단체가 이제 남한의 NGO랑 관련하면서 남한 NGO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이 조직이 아마 외무성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조평통이나 뭐 미나협 같은 조직들이 뭐 활동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보면은 조평통은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민족화해협의회는 려명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기구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아예 이제 뭐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 7월에 이제 흥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을 하겠다라고 이제 통일부에 신청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허 신청을 밝힌 불허 입장을 밝힌 게 다름 아닌 북한의 외무성이었습니다. 그 외무성에서는 남한의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의향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간의 관계로 보는 입장이 12월 전원회의 이전부터 대남 정책에 적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북한의 대한민국 국호 사용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북한은 남한을 한국을 남조선으로 부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는 남북한 간의 합의서나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같은 데서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상시에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고 다만 남북 합의서에서는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쓰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 7월에 갑자기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인용부호 사이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방성이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나 되는 듯 자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 인용부호를 쓰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용부호는 보통 특정 표현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2020년에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그 한국이 이제 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 인사를 뭐 전달한다고 이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면서 마치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것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비아냥거렸는데 여기서 중재자라는 표현 앞뒤로 인용부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한이 감히 주제 넘게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다라고 이제 조롱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2023년 7월 김여정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이런 표현은 소위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라는 조직이 뭐 미 국방성의 대변 역할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김여정이 이제 쓴 대한민국 족속들 이런 표현도 결국 대한민국을 어떤 그러니까 뭐 대등한 국가로 상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평화 공존을 바라는 그런 어떤 두 국가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고요. 이어서 이제 김여정이 이런 표현 쓴 다음에 북한의 강순남 북한 국방성도 2023년 8월에 담화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제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김정은도 2023년 9월에 이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과의 공모 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협의 그룹을 가동시킨 데 기초해서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쓰지만은 부정적인 맥락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12월 21일에도 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김여정이 인용부 없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그러면은 북한이 작년 7월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가? 그 의도는 작년 12월 이제 김정은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때 김정은은 남조선 놈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하면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서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다라고 주장을 했고 남북한 관계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김정은의 발언을 종합하면은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동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적대 상태에 있는 외국처럼 바라봐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과거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남조선이라는 의문은 조선의 남반부라는 의미로서 남조선도 조선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국호와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에는 아무런 공통분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에는 조선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이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어떤 환상이나 동경심을 갖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김정은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언을 보면은 이때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남조선 것들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남조선이라는 표현과 대한민국 국호가 같이 사용되겠지만은 대한민국 국호가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김여정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적었는데 김여정이 1월 2일 이제 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유의 어눌한 어투로 한 핏줄이여 평화의 공동번영이여 하면서 살점이라도 배워줄 것처럼 이제 간을 녹여내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었다면서 이제 그 북한으로 하여금 핵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 금지를 간청하면서 돌아서서는 이제 미국산 F-35A를 도입하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조치 철폐를 실현시키는 등 뭐 할 짓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서 안보 불안이 일상사가 된 것이 윤 대통령의 공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규한 인간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보다는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 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이 같은 발언은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한 정부, 그러니까 과거의 화해 협력을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전 대통령보다는 북한을 추적으로 간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북한이 이제 상대하기 편하고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어떤 긴장 상황을 뭐 정당화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도 뭐
2020년에도 단거리 미사일 여러 차례 발사하고 계속 긴장을 고조시켜 왔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라고 해서 북한이 그럼 가만히 있었냐면 그건 결코 아니고 북한이 모든 걸 남한이나 남한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우리가 이런 논리에 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올해 들어 사흘 연속으로 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했는데 이것은 유사시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을 점령 및 초토화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김정은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군대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상당한 전쟁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미국이 올해 대선 국면에 들어가 국제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북한 핵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했던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생존이나 협상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북한의 어떤 목표를 이제 그 좌절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북한은 올해의 작년 3월에 공개한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찰위성을 3차례 발사하고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이제 발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상황에서 위기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향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대북 접촉 창구 또 이제 북한 외무성으로 바뀌게 되면은 남북 대화가 재개될 때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상대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비공개로 진행돼 왔던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뭐 조급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긴 호흡에서 이제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180도 바뀌면은 북한은 그런 한국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국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외교안보 대북 정책에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전문가들 차원에서부터 보수와 진보 간의 초당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길의 모색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의 그 최근 그 발언들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나 질문이나 뭐 해주시죠.